샬롬!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될 임찬미 전도사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누워있고 싶지만 자리에서 영차! 일어나서 온몸으로 찬양하고 귀를 쫑긋하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드리도록 해요. 할 수 있나요? 좋아요.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몸으로 열심히 찬양 드렸나요?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성경 구절을 손바닥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었나요?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짜잔. 우와. 어디서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아요? 바로 마음이가 울고 있어요. 마음아, 왜 울고 있어? 우와. 엄마가 이번 어린이날에 사주신 장난감을 잃어버렸어요. 방에도 책상 밑에도 아무 곳에도 없어요. 아무래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유, 저런. 마음이 많이 속상하겠구나. 우리 친구들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이야기와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함께 성경 말씀에서 배워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데! 라고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쳐도 모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 목자라면 어느 날 양을 돌보며 양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수를 세어보는데 아무리 세어보아도 한 마리가 없다면 어떤 마음일지 생각해보아라. 그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다가 그 한 마리를 딱 찾게 된다면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며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인은요, 매일매일 죄를 지어 검은색 마음으로 변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을 말해요. 의인은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마음이 죄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시고 양을 다시 찾았을 때의 마음이 죄인을 다시 찾아 의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어떤 여자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주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다리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는 이미 99마리의 양이 있는데도 그 한 마리의 양을 모른 채 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러 갔어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도 드라크마 9개가 남아 있었지만 한 개의 드라크마를 끝까지 찾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한다고 수군거렸지만 예수님은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기쁨처럼 잃어버린 죄인 한 명을 지금도 찾기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닮은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요. 말씀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양은 목자가 찾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목자에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잃은 양에게는 목자가 꼭 필요해요. 잃은 드라크마도 9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 한 개를 위해서 여자가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부지런히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소리 잘 들리나요? 전도사님이 힘차게 숨을 불어넣으니까 소리가 저기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힘차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살 수 있어요. 용기 있게 씩씩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나요? 우와, 멋져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전도사님 따라서 외쳐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게요. 잘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잃은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 잘 드렸나요? 한 주 동안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한 주 되세요. 안녕!